my god. 네, 저의 첫 번째 단기 선교 갔을 때 재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키도편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좀 쑥스러워서 만들지도 못했고 가까운 제가 나가는 교회에 몇 분에게 부탁했지만 모금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에게 떠오른 분은 제 부모님이었습니다. 저희 고향은 전남 함평군 선불면 산남이라는 아주 그 시골 마을이고 저희 형제는 그 9명입니다. 저는 1남 8녀 중에 가운데 5째로 태어났는데요. 아주 귀한 아들이죠. 귀한 아들이 대만이라는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.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해외에 나가볼 수 있도록 좋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그 얼마가 드느냐 그래서 8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농협에 가가지고 빚을 내서 8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도 저는 등록을 다 했다는 말이 소문이 나면서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. 실은 아버지의 신용으로 빚을 내서 이렇게 당기성교비를 채운 건데 다 채워졌다는 소문이 나니까는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당기성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면서 첫 번째 기내식을 먹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.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떻게 이번에 후원금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. 나는 아버지의 신용으로 그 농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긁어준 그 빚으로 가게 됐는데 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 친구들은 후원을 통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. 저 정말 가난하잖아요.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신용으로 갔는데 저도 후원받고 가고 싶습니다. 하나님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간다면 아버지의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.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. 이 재정의 장벽을 이제 넘어서게 해주시고 다음 단기 선교를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정말 아버지의 신용으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92년도부터 96년도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신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그리고 96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번 단기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간절한 기도.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의 문을 열어줬던 축복이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여름에 이 우리가 봤던 이 놀라운 사랑을 낯선 나라를 방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낯선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장인 여름 단기 선교를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.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순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단기 선교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 나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가?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? 나는 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가?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?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? 이 질문을 먼저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저는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 제 인생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. 잠언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봅니다. 단기 선교는 지혜로운 자, 성령 충만한 사람, 주님의 성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만나는 담벼락과 같은 그 견고한 진, 그 장벽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.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미 장기 선교사님이 우리의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. 그분들이 그들이 만나는 그 견고한 진 앞에 손바닥을 내밀듯이
그 정벽과 맞서 싸우다가 혹시 선교사님이 지쳐 있다면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새 힘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. 그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문화의 장벽이라든지 그 나라의 분위기라든지 또 음란한 분위기라든지 정치, 사회, 경제의 어떤 폭력적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그 장벽 속에 우리는 어쩌면 단기 선교 가는 사람은 약간 멋모르고 가는 것이 되는데 이미 선교사님은 그걸 밀고 그 견고한 진에 눌려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서 그 선교사님이 밀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향해서 우리 단기팀이 손을 쭉 밀어서 그 담벼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이 단기 선교 이 한 번에 그 놀라운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그 전에 무너지지 않았던 맺혀지지 않았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이 단기 선교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냥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 선교사님에게도 에너지로 전달되기도 하고요.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. 여러분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편지도 쓰시길 바라고요.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다면 재정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 단기 선교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